갑진년 설날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뽀얀 사골 국물로 새해 음식 떡국을 끓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함께 곁들여 먹을 고기를 먹음직스럽게 썰어댑니다. 색색의 고명이 얹어진 떡국이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전달됩니다. 서귀포시의 한 노인회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준비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대학과 경로당 등에서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과 노인회 주관 아나바다 행사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금방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봉사를 받을 나이가 다가오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머니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인회는 지난 2019년부터 노인 스스로 더 어려운 노인을 돕자는 취지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더 많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떡국 나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노인 조직에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이 고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분들이 혜택도 덜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설을 맞아 대접한 사랑의 떡국 한 그릇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온기가 됐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